빨간 가방 아줌마,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기 부흥을 이끌었던 여성 평신도 리더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자녀와 가족, 교회를 일으킨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며 3천여 명의 여성도들이 기도 대성회에 모였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기도의 성지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대성전. 많은 인원이 이곳을 찾다 보니 자리도 부족합니다. 결국 예배당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기도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성교회가 주최한 제48회 전국 초교파 여성금식 기도 대성회 현장입니다. 청년 시절부터 금식 기도원을 찾았다는 여성도들은 금식 기도하며 체험했던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며 참석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만 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기쁘고 즐겁고 너무 좋아요. 눈물이 막 흘러요. 근데 청년회에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제가 해년마다 금식성에는 꼭 오려고 그럽니다. 오고 이렇게 가고 나면 이렇게 너무 기쁘고 가정이 행복하고 또 믿음이 나도 모르게 자라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성교회는 100일 릴레이 금식기도와 21일 다니엘 기도로 여성금식기도 대성회를 준비했습니다. 교단에 관계없이 초교파로 진행된 대성회. 개회 예배에만 3천여 명의 여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대성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에서 여성금식기도 대성회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맡은 이영훈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짧은 기간 성장한 이유를 묻는데 이는 기도의 능력 때문이라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긍정의 고백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게 기도입니다. 절대 기도하다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빨간 가방 아줌마로 불리는 여성 평신도 리더들이 교회 초기 부흥을 이끈 바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한 어머니들의 기도는 3박 4일간 기도원을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